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지속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는 있지만 가파른 상승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이슈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컸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이번 하락장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79% 올라주면서 현재 마켓캡은 1조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2% 소폭으로 상승 전환이 됐고 일주일 전 대비는 7%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만 1,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SEC가 다시 한번 바네크가 신청했던 현물 비트코인의 ETF 승인 결정을 연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일시적으로는 가격적인 면에서 타격을 줬던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현물 비트코인의 ETF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미 8월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은 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견이 오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저항선 아래로 내려갔을 시 지지선이 점점 낮아지고 바닥가는 더 추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금융레터 HS 덴츠 퍼블리싱의 설립자인 해리 덴츠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버블 붕괴 당시 아마존처럼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닷컴버블 붕괴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인 경기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7,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우려스러운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 한편 이더리움은 여전히 전일 대비 1.72%의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8% 아래까지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700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 7월 동안은 상승 랠리를 달려줬지만 8월 달에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이더리움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지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는 있지만 이 머지로 인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래블 트레이더들은 머지 이벤트가 단기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결국 비관적인 거시경제 이슈는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와 4위에 스테이블 코인 있죠.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부리고요. 5위에 BNB가 전일 대비 1.41% 오른 30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불, 그리고 리플이 전일 대비 0.38% 올랐지만 전주 대비는 6% 하락한 0.3달러, 그리고 8위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전일 대비 1%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46달러인데요. 전주 대비는 여전히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전해진 재밌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 중 한 명인 마이크 알프레드가 본인이 2018년에 보유했던 에이다, 1,000만 개의 에이다를 찾았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알프레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늘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트위터에 글을 통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에이다를 자신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을 한 사람에게 전량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좋아요는 17,000개 정도, 그리고 리트윗은 8,000개 정도가 눌려 있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은 마이크 알프레드가 이 에이다를 1,0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 1,000만 개 이상의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 물량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만개 에이다를 현재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465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누군가에게 양도할지도 누리꾼들이 집중해서 주목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한편 센티먼트 같은 경우는 에이다와 관련된 가격 소식을 또 전해왔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BNB와 같은 이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보다 앞으로는 에이다의 가격 하락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지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하락 리스크가 에이다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핀볼드가 진행했던 탑 브랜드 인티메시, 이 탑 브랜드 7밀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에이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일반 시민들의 이 친밀도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솔라나는 전일 대비 0.6%, 또 전주 대비는 10% 넘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전주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5달러고요.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 1% 소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계에 전해졌던 주요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로비를 위해서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죠. 사토시 액션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테니스 포터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았던 탁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채무자들에게 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10년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들이 락업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재밌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락업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들은 오른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학자금 대출 중 만 달러를 탕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해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탕감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나온 모습이고요. 한편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ATM 업체인 비트코인 디팟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마켓플레이스죠. 원더파이 같은 경우도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6,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 추진의 정확한 날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서 페이스북, 메타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